안녕하세요. 통통보아입니다. 통통한 보통 아저씨. 오늘은 소고기 스테이크를 좀 구웠습니다. 아보카도, 야채볶음, 중국김치, 고추장아찌. 오늘 술은 과일 발효식초, 고량주 이렇게 좀 섞어서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 자영업 하시는 분들 너무 힘드실 거예요. 저도 힘듭니다. 자, 한잔 드시고 힘내세요. 많이 서툴지요. 이게 저 혼자 먹는 거 찍는 건데, 이거. 이것도 찍는다고 하면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습니다. 아, 먹으려 했더니 소스를 하나 바꿔야 하는데요. 스테이크 소스 가져왔습니다. 스테이크 소스를 조금 넣고, 와사비. 자, 이제 준비 다 됐으니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아보카도도 한번 먹어볼게요. 와사비 올리고, 고추장아찌 하나 올리고, 스테이크 소스에 찍어서, 브로콜리, 가지, 양파, 오늘은 제가 고기를 잘못 구운 것 같아요. 아, 고기 너무 질깁니다. 스테이크 소스도 별 맛이 없어요. 저는 이게 약간 신맛 많이 나는 것보다 약간 달짝지근한 게 좋습니다. 버섯입니다. 너무 질겨서 일단 고기를 잘게 한번 잘라보겠습니다. 사실 이런 적이 별로 없었는데.
똑같은 거 근데 지난번 먹을 때는 부드럽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. 오늘은 진짜 질깁니다. 술은 다 마셔가는데 오늘 고기가 너무 질겨가지고 조금씩 먹다 보니까 고기를 많이 남았어요. 제가 안주를 많이 먹는 편인데 집에서 먹으면 사실 많이 먹는지 안 먹는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 이게 확실히 고기가 질기니까 좀덜 먹게는 되는 것 같아요. 자, 오늘 동통바의 혼술 영상은 여기까지만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래간만에 소고기 먹었는데, 아우, 질겨서. 그래도 제가 원래 식감 있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좋은 밤 되시고 행복하세요.